맨발의 사나이는 비가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계 투어 중입니다. 5분씩 늘려서 반드시 7시간을 유엔 본부 앞에서 성공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 맨발의 사나이를 유엔 본부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을 도전하여서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묶을 자신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감동을 시켜서 반드시 지구촌을 단 하나의 기후위기 공동체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유엔 본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너무나 참석하신 분들이 고마워서 얼음위에 서서 기빈 내빈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청년 희망 프로젝트 지구의 소멸을 막는 위대한 도전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동기는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이원욱 국회의원께서 주최를 해 주셨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님 일어나셔서 뒤로 돌아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이원욱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유일무이한 부채초련 국제환경운동가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님을 빙하위로 올리는 자도를 할 텐데요. 셋, 둘, 하나! 자, 빙하위로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님을 모시고 제일 먼저 축사를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이 지금 이렇게 얼음이 올라가가지고 이 고통을 참고 이렇게 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기후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때로는 우리한테 바로 와닿지 않지만은 선생님 느껴봤지 않습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비해 가지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건조해야 될 때 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단순한 얼음이 돋보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황사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해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몇십 년 동안 개발 그리고 조금 더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까먹어요. 오늘 내가 내일 오늘보다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얼마나 나은 환경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성환 대표님이 우리들에게 잠깐만이라도 시간 돼가지고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사실 반성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면서 뭐 때로는 남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정쟁의 입장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조승환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환경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당을 새로 하면서 색깔이 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다닐 텐데 저는 분명히 환경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계속 보태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훨씬 더 삶이 좀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이번에 또 기록은 당연히 세우시는 것이고 이 기록이라는 거는 또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승환 대표님께서는 모든 도전 네, 저 앞으로 응원하면서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함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셔서 박수 축하합니다. 네, 이민석. 네. 까지는 딱 5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5년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인천과 부산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폭염, 폭우, 아 진짜 너무나 심각한데 전 세계인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구 총 80억 인구에 울림을 주어야 합니다. 80억 인구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맨발의 사나이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